곧 시작하겠습니다. 뭐죠? 아, 예. 네, 복사꾼님,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이 화면이 아니죠? 이 화면을 바꿔놔야겠네. 네, 며칠 전에 색인 관련해서 계속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쳐질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색인이 뭐다 이런 거는 일단 설명을 좀 하진 않겠습니다. 예, 색인이 뭔지는 처음 들어오신 분은 이제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색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네이버가 그러니까 셀레니움 크롤링 방법이 셀레니움하고 리퀘스트를 크게 구분한다면, 셀레니움은 속도가 좀 매우 느리죠. 그래서 리퀘스트 방법을 찾아서 업데이트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공유를 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 오늘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왕 리퀘스트가 나온 김에 리퀘스트 하는 방법을 과정을 좀더 다시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결론적으로 네이버 색인에서 리퀘스트 방법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서치 어드바이저라는 곳을 통해서 색인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얘를 볼수 있듯이 아마 워드프레스인 것 같은 티스토리군요. 티스토리에 색인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저의 네이버에서 해당 색인을 이루어진 그 웹페이지들에 대한 정보를 더잘 가져가겠죠. 뭐 기타 설명은 더 하진 않겠습니다. 여튼간 이 과정을 우리가 맨 처음에 네이버 로그인하는 과정은 어쩔 수 없고, 뭐 로그인 하는 과정 들어가고, 웹마스터에서 사이트 관리 들어와서 요청에 웹페이지 수집, 그 다음에 사이트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고, 이 과정의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셀레니움이라는 그 크롤링 방법을 사용해서 일일이 다 입력을 해주고 넘어갔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페이지별로 넘어가는 걸안 하고 이 리퀘스트라는 방법을 사용하면은 하나의 그냥 그 서버에다가 클라이언트 요청 한 번에 의해서 이 색인이 이루어지니까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지금 아까 제가 살짝 지금도 현재 정상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3분, 24분, 24분, 지금 몇 개, 뭐 1분 사이에 몇 개가 올라간 거잖아요. 원래 색인 과정을 하면은 셀레니움을 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이거는 중간에 이제 10초라는 시간을 제가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만약에 10초라는 시간을 1초나 뭐 0.5초로 했으면 더 훨씬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하루의 적정량인 50개를 금방 할수 있게 되겠죠. 그냥 만약에 셀레니움을 사용해서 중간에 슬립 타임을 걸어주지 않으면 걸어줬다고 치면, 약간의 시간을 걸어줬다고 치면, 거의, 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릴까요? 그죠?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50개를 다 하는데.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리퀘스트로 처리를 하면, 훨씬 빠른 속도의 색인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색인에 대한 효과는 네이버에 등록하는 색인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구글이나 빙이나 이런 것보다도요.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은 네이버에서 웹 수집을 정확히 잘 못한다는 의미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이나 이런 쪽은 어쨌든가 색인을 안 하더라도 굵어가는 편인데, 이 네이버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 이거를 리퀘스트를 하는데 한번 샘플 예제로 한번 날려볼게요. 보통 그 크롤링을 할 때는 개발자 도구인 F12번, 그죠? 이 크롬에서의 개발자 도구를 열게 되죠. F12번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여러 탭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네트워크 탭에 들어가면은 해당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어떤 명령어를 내렸을 때 여기에 패킷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패킷을 분석하고, 그 패킷 분석된 결과로 해서 리퀘스트 패킷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서버 간의 통신을 단순 리퀘스트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어떤 셀레니움 액션이 아니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샘플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잠깐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여기서 자, 요거를 색인을 하고 싶어요. 예, 색인하고 싶으면 자, 이런 색인 우리 주소를 하나 입력해주고 확인을 누를 거란 말이죠. 확인을 눌러 볼게요. 예. 이 셀레니움 같은 경우로 처리하면 저렇게 돌아가는 시간 타이밍도 있어서 좀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죠? 엄청 많이 걸려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크롤이라는 리퀘스트가 날아가는데요. 이 패킷을 까보면 그 내용은 아이템스의 그러니까 페이로드 보면 결국에는 유저 아이디 이거를 제가 제 걸로 그냥 해놨는데 여러분들 걸로 바꿔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상황을 모르니까 이건 여러분들 걸로 바꾸시면 되죠. 그 코드상에 여러분들 걸로 바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근데 이걸 안 바꿔도 될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쿠키나 이런 것들, 로그인 세션을 유지하고자 하는 쿠키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로 해서 인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나를 인증할 때 나를 누군지 알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둬도 될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제 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큐먼트는 이 tstory.com 사이트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뒷부분이에요. 엔트리부터 시작해서 티스토리의 숫자로 시작하지 않는 거는 엔트리로 시작하죠. 보통 문자로 해놓으면 엔트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트리부터 끝까지. 그다음에 사이트명은 제거 사이트명 앞에 주소. 그다음에 유저 아이디 역시 마찬가지 날라가고. 그다음에 CSRF라는 게 있어요. 자, 오늘의 레이님 유저 아이디가 계속 바뀌는 거. 제가 막 정확히 막 이걸 보려고는 안 했어요. 유저 아이디는 계속 바뀌지 않아요. 뭐제건 바뀌지 않는다 그걸 떠나서 제가 뭐 계속 리퀘스트를 해도 고정된 값으로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해 본 바로는 유저 아이디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 중에 요걸 설명드려야 돼요. CSRF라는 토큰 방식. 이거는 나를 인증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토큰입니다. 토큰 방식입니다. 자, 이걸 약간 드릴 건데 오늘의 메인 타겟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이트들 리퀘스트로 처리했었을 때 인증 방식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 예전에 실시간 키워드 가져올 때 했던 리퀘스트는 그런 토큰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 부분 그 세션 유지 인증 부분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일단 뭐 여느 그꽤 유명한 사이트들은 다 그런 인증 방식이나 토큰 처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레이님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 제가 계속 안 바꾸고 사용했는데도 가능한 거 보면 계속 바뀌는 값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보고 여러분들이 유저 아이디가 안 되면은 유저 아이디 개인 걸로 바꾸시면 되는데 안 바꿔도 될 거예요. 제가 예상해 본 거. 제가 여러분들 거를 테스트를 해본지는 않았으니까 그거는 메신저 창에서 피드백 한 다음에 혹시 50개 이상 한 다음에 다음 날에도 같은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바꾼 적이 없어요. 여튼간. 그죠? 제가 주요하게 보는 거는 CSRF예요. CSRF. 레인 님 혹시 그게 바뀌었나요? 레인 님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하여튼간, 네. 해봤었는데 바뀌셨었어요? 네. 안 바뀌었어요. 제가 바꾼 적이 없어요. 유저 아이디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관련된 거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거에서 테스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개발자 모드에서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고 요것만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바꾼 적은 없어요. 하여튼 계속 새긴 하는데.
근데 CSRF가 문제인데요. 이 CSRF가 좀 이게 좀불 때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CSRF를 보통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보통 헤더 값에 들어가 있습니다. 헤더 값은 네트워크에 헤더라는 탭에 있습니다. 헤더라는 탭에. 헤더라는 탭에 이 헤더 값들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세션, 코드상으로 세션 정보를 로그인할 때 받아오는데, 그런 정보에 보통 그 CSRF 값이 담겨져 있어요. 또는, 아니면은, 그 퍼포먼스 로그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로그. 아,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퍼포먼스 로그를 찍을 때 CSRF 값이 찍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특이했습니다.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지난 세긴 할 때, 세긴 할 때, 좀, 네이버는 좀 나중에 해서, 리퀘스트 방법을 바꿔서 알려드리겠다라고 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거. CSRF가 0안 맞아요, 뭘 해도. 그,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오늘의 주요한 설명인, 이 엘리멘트에 가보니까, 이 CS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CSRF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CSRF가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도 뭐 크롤링 많이 해본 건 아닌데 아니라서 이런 방식으로도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스크립트 파일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봤는데 거기에 토큰 값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유저 에이전트라든가 기본 기타 헤더에 들어갈 법한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열리는 이 순간에 이 CSRF 값을 이 스크립트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파싱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네트워크에 날릴 때이 부분을 채워서 날려주면 되더라고요. 저는 보통 CSRF는 헤더에 있어서 그걸 보통 따서 썼거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저도. 뭐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퍼포먼스 로그 쪽에도 보통 찍히는데, 퍼포먼스 로그에도 찍히질 않더라고요. 나중에 퍼포먼스 로그는 뭔지 좀 알려드릴게요. 여튼간, 이렇게 해서 그 정보를 가져온다고 했죠. 그럼 CSRF가, 여러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CSRF라는 거를 보면 그냥 토큰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토큰 값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CSRF나 세션이나 쿠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한번한 이력에 대해서 그것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로그인하는 그런 귀찮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귀찮음은 없다 보니까 귀찮음이 없어진 편리함 대신에 그 서버 인증이라든가 여러분들 그 보안상에 취약한 점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 거, 쿠키라고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겨나게 됐었더라고요. 저도 뭐 공부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CSRF 방법이더라고요. 저도 뭐 깊게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간 이것도 하나의 토큰이다. 즉 서버에서 이 CSRF라는 토큰을 가지고서 나를 인증할 때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증된 놈인지 확인을 하고서 그 로그인 센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기타 내용은 여러분 제가 뭐 이걸 전문적으로 뭐어뭐 분석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찾아서 뭐그 지식은 좀 늘려나가시고요. 하여튼 서버가 나를 인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토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토큰이 일종인 CSRF를 사용하더라. 그 CSRF 사용해서 크롤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이 코드상에서 우리가 보면은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다? 엘리멘트의 스크립트 파일 안에 있더라. 이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내용. 우리가 그 다음에 채워서 나가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갔어요? 채워서 나가는 것들은 이제 페이로드에서 이 날라갔던 패킷 정보 제가 매번 설명드렸죠. 오른쪽 클릭해서 카피한 다음에
아, copy to curl 요거를 눌러서, 그죠? 카피를 해와요. 컬을. 카피해온 다음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트맨 많이 쓴다고 했죠. 포스트맨. 열어서, 임포트 눌러서, 컬 넣어주고, 컬 넣어주면은 바디 부분 생성돼서, 바디라든가 헤더라든가 이런 거지 다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고 했죠. 즉, 어떤 것을 네이버 세견할지에 대한 이 다큐멘트라든가, 그 다음에, 그죠. CSRF 값이라든가 이런 거 바꾸면서, 여러분들 사이트 값이나 이런 것도 바꾸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컨버트 사이트에서 요거를 컬 내용을 치면은 곧바로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컬을 넣으면은 파이썬 코드로 바꿔주는 거죠. 컬에 대한 설명은 뭐 따로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컬이나 립숲이라는 것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가 회사에서도 이거 모듈을 담당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지만 따로 그 시간을 가질게요. 보통 컬이나 립숲을 사용하거든요. 립숲.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사용을 하죠. 이거에 대해서 검색을 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따로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로 기회가 되면은 깊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하여튼간 이 컬을 복사해 왔고 파이썬 코드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현재 값에는 쿠키 값이 필요가 없어. 쿠키 값은 필요가 있죠. 제가 알기로 네이버를 지금 막 깊게 해보진 않았는데, 쿠키 값은 제가 로그인할 때 쿠키 값을 얻은 값으로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보통 NID라고 적힌 부분이 이 네이버에서 중요한 팩터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깊게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해주는 툴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거 툴을 이용을 해서 네이버를 크롤링할 때 이런 것들을 직접 본인이 색인을 해가 만들어서 사용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굳이 뭐 그렇진 않습니다. 로그인을 한번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 값들을 그냥 쿠키 값들을 사용을 해요. 그다음에 헤더 값들은 그냥 그대로 채워주면 되죠. 헤더 값들은 크게 이제 헤더 값들은 그냥 채워주면 되고 제이슨 데이터 값들은 아까 말했던 유저 아이디라든가 사이트 그다음에 내가 색인할 사이트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CSRF가 중요하죠. CSRF를 아까 스크립트 안에 있었던 그 내용으로 채워주면 되고 리스폰스에다가 이 내용들 갖다가 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날려주면 됩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옮긴 게 요게 되겠죠. 그죠? 네이버 인덱스. 이게 되겠죠. 코드를 살짝 보면은 일단은 코드를 돌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사이트에 대한 URL 내가 색이나 URL 정보들을 받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튼 한번 구동해 보면 알수 있어요. 내가 색이나 50개 대상으로 이제 하루에 네이버는 50개까지 색인이 가능한 거 아시죠? 예. 그 색인할 그 리스트를 받아오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이제 여기서부터 그 색인할 URL로 포문을 돌려서 반복문을 돌려서 내가 계속 50개를 넣습니다. 50개를 넣어서 색인을 진행하는데 아까 보셨던 그 컨버트 여기 컨버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져와요. 그대로 가져오는데 아까 뭘 해야 되냐고 했었냐면 CSRF 값을 스크립트 엘리멘트 안에 있는 그 값들 통해서 가져와요. 드라이버 페이지 소스로 해갖고 뷰티풀 쓴 다음에 내용을 가져옵니다. 내용을 가져와서 파싱을 하죠. 스플릿 해갖고 CSRF 토큰에서 스플릿 0번 가져오면 토큰이 딱 따져요. 그 토큰을 어디에 넣냐? 헤더에. 아, 헤더가 아니라 여기 JSON 데이터에 CSRF 토큰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사이트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유저 ENC ID 코드는
제 거를 지금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여러분들 걸 넣어야 된다면, 아까 개발자 도구에서 해서 하고, 이건 제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예,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션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포스트를 날려주고, 헤더 값과 JSON 데이터, 이런 것들 넣어주게 됩니다. 이 세션에는 제가 보통 자주 쓰는 거가 있잖아요. 자주 쓰는 뭐가 있냐면, 이 세션, getCookieSession이라는 함수를 제가 계속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로그인할 때, 로그인하고서 이제 불러지거든요. 로그인하고 불러지면은,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getCookie에서 쿠키 값을 저장하고, 그걸 돌려서 찍은 다음에, 한번 보는 거죠. 쿠키 값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세션 하면 이 세션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션하고 쿠키에 대한 것도 약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쿠키와 세션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다른 내용이긴 해서 세션하고 쿠키는 좀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냥 쿠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쿠키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그 쿠키에 대한 정보에다가 새로 업데이트된 헤더나 이런 것들 정보를 넣어줘서 결국에는 이런 쿠키 값들을 내가 가지고서 계속 가겠죠. 그 세션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 로그인 세션이 열리고 그 로그인에 대한 쿠키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저장을 한 상태에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예. 네. 한 상태에서 그 세션에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포스트를 날리면, 예, 네, 포스트를 날리면 이것이 쿠키 값이 알아서 들어갑니다. 위에 쿠키 값이 지금 없잖아요. 제가 쿠키 값을 넣은 게 없어요. 그래서 쿠키 값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져온 것을 이용을 해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 아마 아까도 보셨듯이 쿠키 값에는 이 네이버 쿠키 값에는 제가 좀 검색해봤을 때 요게 요요 값들이 주 NID 붙인 값들이 중요하거든요. 요거 값들을 그대로 그냥 그 로그인할 때 당시에 이렇게 쿠키스로 해서 갖고 와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더 네이버에 대한 로그인, 그다음에 네이버에 대한 글쓰기는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일부러 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면은 같이 그때 또더 알아볼게요. 일단은 가져온 쿠키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돌려볼까요?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일단 그 오른쪽에서 보면은 이니 드라이버는 그 네이버에 로그인할 때,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를 사용하기 위한 네이버 로그인할 때 필요한 셀레니움 사용하기 위해서 이니 드라이버, 그 크롬 브라우저를 컨트롤하기 위한 크롬 드라이버를 로딩하는 과정이고요. 로딩하는 과정에서 이니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필요. 이거 구글 로그인은 그냥 제가 임의로 넣어놓은 거고요.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그 다음에 티스토리 포스트 리스트, 티스토리의 리스트를 가져와야지 뭐. 할 거잖아요. 그세 개는 티스토리도 가져오고 워드프레스도 가져오고 네이버는 일단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 가져온 것을 인덱싱을 구글 걸 하고 빙을 하고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도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돌려보면 알겠죠 뭐. 어디 갔더라? 업로드. 네, 한번 돌려볼게요. 잠깐만요. 배포용. 배포용 말고 어디 갔지? 잠깐만요. 제가 이게 개인정보가 맨날 저희가 돼가지고서 항상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켜놔야 될것 같아요. 자, 잠깐 보면 프로그램을 받으면 배포형을 나눠드릴 건데, 배포형에서 티스토리에 대한 리스트 가져올 때, 리스트 가져올 때 티스토리의 어드레스가 필요하겠죠. 그죠? 예. 네. 티스토리 주소가 필요하고요. 워드프레스 주소는 워드프레스 리스트 가져올 때 필요하고, 워드프레스는 워드프레스 API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그 CSRF 토큰처럼 JWT 토큰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즉, 워드프레스는 API를 사용했어요.
워드프레스 리스트를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 사이트 맵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리스트 정렬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워드프레스는 API를 이용해서 JWT 토큰을 사용해서 가져옵니다. 자, 아까 JWT라는 게 있고, 아까 뭐냐면 CSRF라는 게 있어요. 이두 가지 부분을 좀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이 토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수 있을 거예요. 사실 JWT는 베이직 방법에서 어드밴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CSRF는 히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간 이두 가지 검색하셔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베이직 토큰을 사용을 하면은 이 API가 잘 사용이 안 돼서 제가 하다 안 돼서 결국에는 JWT 토큰을 바꾼 거거든요. JWT 토큰에 대한 설명은 이전 색인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워드프레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약간 설명하는 방법이야. 하는 저걸 세팅하는 방법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전 그 유튜브 영상 강의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튼간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는 JWT 토큰을 이용해서 API 사용했다. 그 다음에 구글에 대한 인덱싱을 위해서는 구글에서 구글 서치 어드바이저에서 받은 키 값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구글에서 받은 키 값은 제이슨 파일로 이루어진 파일이거든요. 그 파일에 대한 패스만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빙 인덱싱 하는 거는 빙에서 받은 API 키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전 그 강의에서 빙에서 인덱싱 받는 방법, 그 다음에 구글에서는, 구글 API는 제가 블로그 통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리스트가,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 필요하고, 기타 사정은 안 바꾸셔도 될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요게 있네요. Available Index 넘버, 그니까, 네이버 같은 게 50개까지 되고요. 그 구글이나 이제 빙 같은 경우에 200개나 25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네이버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설명드리기 때문에 50개로 돌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몇 개까지 그 리스트를 뽑아와서, 그러니까 내 블로그라, 내 블로그 히스토리나 워드프레스에 몇 개의 글까지, 최근입니다, 최근. 최근 거 기준이에요. 최근 걸로 소팅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상. 그래서 최근 거 50개를 가져와서, 이제 색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몇 개까지 나는 원한다를 써주시면 되는데, 구글 할 때는 200개로 저까지 적어주셔도 되지만, 네이버 할 때는 50개까지 적으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기타 타이머 값들이고 설정 없습니다. 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API들, 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세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어렵다고 안 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이 받아놓은 키들은 계속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연구 토큰을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세팅을 해놓으시고 사용을 계속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거할때 계속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튼간 요거 이렇게 되고요. 제가 좀 바꿔서 내용을 좀 바꿔서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네이버 50개까지 해놓고 한번 해놓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걸 보여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한번 돌려볼까요? 돌리면 맨 처음에 무슨 화면이 뜨냐면 일단 드라이버 이닛이라기 때문에 화면을 하나 띄울 거예요. 화면이 지금 다른 화면 쪽에 띄워졌는데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건 순수하게 네이버만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로그인 통해서 세션 정보 받아온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한번 로그인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로그인하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고요. 로그인하는 것조차 물론 만들 수 있겠지만 리퀘스트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지만 아직은 제가 뭐 굳이 시도를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쿠키 정보들은 로그인 통해서 받아오게끔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가져올 내 티스토리 정보나, 워드프레스 정보에 대한 번호를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티스토리의 정보를 받아 50개를 긁어와서 네이버에다 색인을 해보겠습니다. 티스토리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오려면 1번을 누르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50개에 대한 내 티스토리의 정보들을 가져오겠죠. 사이트 정보들이겠죠. 그죠? 50개를 쭉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로 빙을 하고 싶으면 빙을 누르시면 되고 구글 하시면 구글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네이버를 6번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로그인 과정을. 로그인 과정은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제 개인정보니까 로그인 과정을 진행을 할게요. 2단계 인증까지 해야 돼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2단계 인증 참 힘들죠. 2단계 인증 받고 있습니다. 네. 받으면 받자마자 이제 쿠키 정보들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게 돼요. 그다음에 이미 하나를 지금 색인했습니다. 두 번째 색인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인을 한 다음에 리퀘스트 값으로 찍은 거거든요. 아까 보셨던 F12번 개발자 도구 들어가서 보셨던 리스폰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계속 찍히고 있죠. 물론 중간중간 제가 타임을 제가 어느 정도로 걸어놨더라? 오우. 제 토큰 값이나 이런 것들이, 예. 타임을, 하여튼 몇초 걸려놓기 때문에, 놓았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튼간, 이런 식으로 색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50개 색인이 다 이루어지면 되겠죠. 지금 현재 제가 22분, 자, F5번 눌러볼까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색인이 요청, 쭉쭉쭉쭉쭉쭉. 되고 있죠. 타임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서 그냥 줄이시면은 50개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겠죠. 제가 중간중간 타이머가 몇 초로 건 거지, 이거? 10초인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잠깐 문의사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맞아요. 토큰들 현금증 나죠. 자,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의 CSRF 토큰을 어디서 받아오는지가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저도 처음에 그 스크립트 파일 안에 있는 이 케이스를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이버의 색인 과정에서는 CSRF 토큰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파일 안에서 파싱 통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코드를 나눠 드릴 거고요. 잘 사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받아서 사실 여러분들 응용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기본 세팅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그 하나 가지 더 설명드리는데 가끔씩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요 원인은 파이썬에 대한 파이썬 버전이 안 맞아서 그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전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을 사용하고 있어요. 3.8이 모르겠어요. 저는 호환이 제일 잘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3.11까지 나왔지만 3.8이 제가 사용하기엔 제일 좋아서 3.8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3.8 기준으로 해서 서포트되는 그런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많다고 생각이 되고 호환적 측면에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3.8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3. 후반대 거 사용하시면은 저랑 안 맞아서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색인할 때풀 URL로 요청하는데 리퀘스트 할 때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스트링 아닌 번호라서 다 입력해야 하는 걸까요? 풀 URL로 요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요. 아까 잠깐 멈추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코드 보면 일단 이거 색인하는 거 멈출게요. 네, 코드 보면 우리가 그 사이트 주소가 들어가고요. 사이트 주소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도큐먼트는 그 사이트 이후에 문자로 된 거면 문자에 대한 그 뒷부분 내용, 그 다음에 숫자로 된 거면 숫자로 된 뒷부분 내용까지 들어가서 결국에는 다풀 URL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번호 케이스도 제가 리스트 받아올 때 처리가 되도록 넣어놨어요. 이게 번호랑 또 번호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 URL 리스트 맞는 게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르다 보기도 보다는 좀 파싱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겠죠. 그래서 파싱하는 부분을 달리 처리하게끔 만들어놔서 두개다 동작하도록 만들었으니까 번호이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네요. 레이님, 워드프레스는 각 주소를 어떻게 가져오나요? 사이트맵인가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제가 볼까요? 예. 어차피 근데, 우리 그, 해당 설명은 이전, 유튜브에 있긴 있습니다. 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사이트맵을 이용한 방법이 제가 이렇게 주석으로 해서 처리를 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오셔도 되는데, 이 사이트맵으로 처리하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 리스트 정보가 최근으로 해서 소팅이 안 돼요. 저는 최근 리스트부터 해서 색인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잘 소팅이 아닌, 그게 잘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보통은 포스트 사이트맵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가져오게 되잖아요. 워드프레스에서는. 근데 이거를 했는데 이게 잘 정렬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워드프레스 API를 사용했습니다. 워드프레스 API에서 JWS 토큰 넣고 파싱해서 리퀘스트 방법 사용해서 가져오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네, 제가 사이트맵을 굳이 안쓴 이유는 그 정렬이 잘안 됐었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렇게 워드프레스 API를 썼습니다. 파주 조조님, 컬 컨버터 사이트에서 변환하기 전에 포스트에서 확인하는 이유는, 이 패킷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가장 그냥, 보통 저는 이제, 이거를 컬 해서, 포스트맨 통해서, 이 헤더 값들의 필요한 정보들,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헤더 값들이 필요 없는 정보들도 있거든요. 다 지워볼까요? 다 지우고, 유저 에이전트나 보통, 어디 있어요? 레퍼럴. 이런 것들은 서버 쪽에서 막아놓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사실 이두 개만, 헤더 값들이 두 개만 있어도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저는 이제 컨텐츠 타입 같은 것도 넣어주고, 물론 쿠키 값들은 지금 현재 가져온 세션 정보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따로 안 넣어주지만, 헤더 값에 쿠키 값이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쿠키 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몇개 없어요. 이런 것도 테스트 해볼 때. 그 다음에 바디 정보는 어떤 것으로 꾸며져 있나? 그 다음에 바디 정보를 내가 바꿔볼까? 여기서 직접적으로 바꿔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래밍, 클라이언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서버를 개발하시는 분들도 보통 포스트맨 사용을 해서 API의 그 인자값들 뭐 맞춘다든가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저도 회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패킷에 대한 구조라든가 이런 거 보시고, 먼저 선 테스트를 해보실 때, 이걸 사용하시면 좋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워드프레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 네, REST API 이게 되겠죠? 아, 지금 근데 제가 그냥 사용했네요. 제가 그냥 리퀘스트로 때려버렸네요. 저도 이거 이게 뭐 프로그램 짜면 항상 하루만 지나고 까먹는 것 같아요. 이 사용 방법 구글에서 좀 찾아서 그냥 했었어서 예. 그냥 이 어벨레블 주소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50개가 들어가고 나 워드프레스 블로그하고 이런 식으로 때려주면은 날라죽하긴 하더라고요. 채워줄 거는 없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짰지, 근데? 기억은 잘안 나지만. 하여튼, 요것만 채워줘서 넣어줬던 것 같아요. 헤더 값에는 JWS 배열어마 이런 식, 이게 수십 번 실패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원래 베이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뭐, 요것만 채워줘서, 헤더 값에 넣어주면은 그냥 API URL에서 가져오면 리스트를 쭉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네. 레이님. 예. 네. 이것도 많이 실패하고서 저도 다른 것들이 안 돼요. 이게. 엄청 실패했어요. JWT 토큰은 여러분들 그 플러그인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워드프레스에서. 그래서 워드프레스에서 JWT 토큰을 세팅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요. 제가 강의 시간에 예전에 했는데 그 링크들을 다 공유시켜 드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링크들이 지금 없는데 JWT 토큰을 수백 개는 아니고 수십 개의 구글 링 서치를 통해서 막 알아봤는데 다 틀렸어요. 다. 와, 정말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블로그에 그 정리는 아직 못했는데 그 링크를 공유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하여튼간 JWT 토큰을 세팅하는 방법이 꽤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레이님, 제가 전부를 다 보질 못했는데 어려웠어요. 하여튼간 이게 제가 굳이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사이트맵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한번 사용해 보고 싶기도 했고 그죠? 근데 이게 다른 방법은 다 먹질 않았어요. 제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딱요 방법 그리고 JWT 토큰 사용한 방법 베이직 방법도 안 됐어요. 만 돼서 이렇게 딱 되게끔만 세팅해 놓은 걸로 기억이 들어요. 그때 엄청나게 검색 많이 해서 했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피드백도 주시면 같이 또 알아보는 걸 하죠. 저도 워드프레스를 좀 많이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워드프레스 API 사용하는 방법은 저도 익숙치 않습니다. 워드프레스 시간을 좀더 가지려고 해요. 저도 워드프레스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뭐 예. 정말 하기 싫었는데 집에서 PHP나 자바스크립트 하기 싫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저도 이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코드 좀 드릴까요? 코드. 코드는 저희가 워프방이 따로 있었어요. 워프방이래요. 이거 뭐지? 인덱싱. 색인. 색인이란 방이 따로 있었고요. 요 색인 방을 알려드릴 테니까 색인 방에 들어오십시오. 자, 여기요. 네, 색인 방에 지금 안 들어와 계신 분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통해서 닉네임은 바로 바꿔주세요. 제가 닉네임은 메인 방에서 사용하시지 않는 거는 닉네임은 바꿔주십시오. 눈물바다에 빠진 라이언님. 일단 녹화는 중단하고 유튜브로 본 내용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튜브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